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양을 아주 조금 조금씩 사 먹어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적절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교자노 오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자노 오쇼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일본의 김밥 천국 내지는 일본의 홍콩 반점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메뉴판을 보고 계신데요. 저스트 사이즈 메뉴라고 하는 그런 메뉴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음식들을 아주 소량씩만 주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교자노 오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자노 오쇼, 말 그대로 교자를 간판에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가장 스탠다드 메뉴인 교자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 주문한 건 나왔으니까요. 먼저 음식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갈게요. 제가 아까 잠깐 이곳 교자노 오쇼는 일본의 김밥 천국 내지는 홍콩 반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어떤 맛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김밥 천국이나 홍콩 반점보다는 레벨이 확실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호명에서부터 교자노 오우쇼라고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교자의 장군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만큼 맛있느냐? 사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후쿠오카 하카타 지역 내에 굉장히 그 히토쿠치 교자라고 하는 한입 교자가 맛있는 곳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자노 오쇼의 교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교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간판 메뉴가 제가 이번에 시킨 교자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뉴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곳 교자노 오쇼는 굉장히 많은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연 것은요, 교토에서 1967년에 문을 열었고요. 지금 어떠한 이미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교자 세트라고 하는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교자를 시키고 그리고 맥주나 하이볼을 시켜서 같이 안주를 먹는 그런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오는 고객들보다는 안주 그리고 술을 한잔하기 위해서 오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인 그러한 이미지로 포지션이 되어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부담 없이 와서 맥주 한잔 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서 포지션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자노 오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교자노 오쇼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바로 이건데요. 다들 잘 아시는 거죠? 칠리 새우입니다. 잠깐 음식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칠리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는 저스트 사이즈 메뉴라고 해서 음식을 아주 소량의 단위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자노 오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여행 중에 아주 부담 없이 소량의 단위로 많은 음식들을 여러 개를 시켜서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곳,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 교자노 오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요, 가끔 오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신다거나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